공정거래위원회가 플랫폼 공정 경쟁 촉지 N법과 관련 WTU 제소 가능성에 대한 검토조차 안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. 31일 알파경제의 취재를 종합해보면 미국 최대 경제단체인 미국 상공회의소가 공정위가 추진하는 플랫폼법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대 의견을 표했다. 미 상인은 플랫폼법에 대해 심각한 결함이 있다고 지적하면서 공정위가 전체 조문을 공개하는 것과 함께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강조했다. 전문가들은 플랫폼법으로 인해 한국과 미국의 통상, 마찰까지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를 수차례 내놓은 바 있다. 하지만 공정위는 플랫폼법 재정 추진 의지를 굽히지 않았다. 문제는 공정위가 플랫폼법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한미 간 무역 통상 마찰에 대한 검토조사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이다.